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오늘 방송국에 오려고 밖에 나왔는데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뭐 이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으니까 뭐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최근에 워낙 좀 더웠기 때문에 오늘 소나기가 상당히 좀 시원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시원한 그런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를 가장 좀 짜증나게 했던 뭐 낙폭과대 종목들 뭐 연속으로 밀려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신 그런 상황 이 계속 진행 어,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됐었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오면서 뭐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뭐한 줄기 쏘나기 같은 그런 상승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함께하시면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저녁 때 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오늘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어, 그분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을 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됐죠. 지난주 이 시간, 지난주 이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일 밤 11시에 매일 밤 11시에 한밤의 멘토 해가지고 제가 그 11시부터 제가 한 1시 반까지 한 적도 있고요. 새벽 1시 반까지 무료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월화수목금 빼지 않고 어저께까지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 전업 투자자분들을 위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한 이제 좋은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도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끝나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 끝까지 보시고요. 나중에 광고 나갈 때 그때 오늘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수가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는데 다른 날이랑은 다르게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죠. 왜? 그전에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자동차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뭐 지수는 좀씩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가 대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유럽에서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유럽이 이제 재정을, 어, 재정이 안 좋아서,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재정 긴축을 통해서, 재정 감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정책이 기존에 상당히 많이 이어졌었죠.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사람도 나왔다고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긴축만에서는 위기를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도 계속 긴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유럽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려가 돼서 유럽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위축되고 상당히 좀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유럽이 재정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돈을 더 투입을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자. 기존의 긴축만에서는 국민들이 못 산다. 즉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5월 6일이죠. 프랑스 대선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1위 후보로 된 프랑스의 올랑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 후보가 이제 유럽 그 재정 협약, 협약, 최근에 이제 재정 협약을 했던 부분을 깨고 새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리스 문제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후보가 오히려 이 재정 긴축보다는 성장을 해야 된다.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내용이 이제 싹 아주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유럽이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거의 뭐한 300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유럽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돈을 만약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되면은 정말로 큰 호재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유럽이 살아나게 되면 유럽이 살아나게 되면 아주 크게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죠? 글로벌 1위 기업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잘 나가려고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유럽 시장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돼서 우리 시장도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 주 프랑스 대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유럽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유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제가 지난주까지, 지난주 이 시간, 그리고 이제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날 주식시효 일부에서, 스트라이크 일부에서 나와서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에서는 분명히 상황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빠질 종목들은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처음 주식을 편입을 했습니다. 새로. 왜? 내용이 바뀌고 있어서 일단은 주식을 슬슬 편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자, 두 번째. 유럽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중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 차트고요. 중국 시장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지난번, 지난 이제 4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 차트상으로 볼 때, 만약에 이제 요 고점 라인 때를 돌파 못하고 밀리게 되면, 밀리게 되면 주봉상으로, 주봉 차트상,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상으로 이렇게 쌍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라인 때에서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유럽이랑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모멘텀을 줄수 있는 이런 내용이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 지금 바로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어저께 쉬었죠. 노동절. 어저께 쉰 날에 중국은 이제 중국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53.3이 발표가 됐는데 전달에는 53.1이었습니다. 즉, 전달에 비해서 좋아졌죠.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49.3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50이 미달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에 그, 지난달 중국이 GDP 성장률이 8.1%, 8.1% 나왔죠. 그죠? 몇년 만에 최저입니다. 최저가 나와서 중국이 성장이 계속 위축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돌아을수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성장률 자체적으로도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즉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죠 즉 중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한테는 분명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 최근에는 이제 영향을 못 미쳤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 낙폭 과대 우리가 대표적으로 LG화학, 호남석유, 금호석유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낙폭 과대 종목들의 역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못하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일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 싼 거죠. 가격이 쌉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안 좋게 전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제조 PMI 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즉 중국 시장이 돌아가게, 돌아서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학이라든가 철강 같은 거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죠.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반등 종목군, 뭐 LG 화학, 호남 석유, 그리고 금호 석유, OCI, OCI 가장 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게 중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하면.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투자 심리가 생기게 되면, 생기가 되면 나머지 종목적으로 이렇게 쫙 확산이 된다는 거죠. 주식은, 주식은 항상 이제 바닥이, 바닥이 한 번에 이렇게, 물론 이제 빠졌다가 한 번에 이렇게 V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바닥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닥 확인이 중요한데 첫 번째 바닥이 항상 나와야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첫 번째 바닥, 최근에 많이 급락했다가 올라오면서 첫 번째 바닥을 확인시켜 줄 상승이 나왔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LG화기라든가 여기 있는 종목들이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우리 보통 이제 이동평선 균 맞고 이렇게 밀리죠. 밀려서 지지되게 되면은 이런 라인 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즉,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저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올라오게 되면은 뭐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다시 밀리면은 분명히 매수를 할 거예요. 즉, 지금으로서는 대응 영역에 있지만 바닥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오늘 내린 소나기 같은 그런 단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원한 장마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상당히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오늘 실전 낙폭가대 종목들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적 호전 종목들의 반응이라고 제가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최근에는 종목들이 실적 호전을이라고 발표를 해도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표가 되게 되면은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실적 호전이 발표가 돼서 올라간 종목은 몇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올라간 종목이 나왔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 종목 중에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인데요. FPCB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오늘 9,740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상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4월 들어가지고 아주 지지부진하게 밀렸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쁜 상황이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 종목을 못 사서 아깝다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게 되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실적 발표하니까 이제 반응을 하네.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무지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자화전자라든가,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어차피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스마트폰 부분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꼭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낙폭가대 종목 중에서 종목 중심의 단기 대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V자로 이렇게 올라오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힘들다. 즉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다시 타이밍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 첫 번째. 삐뚤어졌네요. <laughs> 두 번째. 그 코스닥. 좀 전에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 그죠?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대응. 왜? 실적 발표는 5월 15일까지죠. 아직까지도 보름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실적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다. 코스닥 쪽에서 약간 좀 안정적일 거라는 게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업종에서 종합지수 말고 코스닥 쪽 업종에서 약간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쪽은 바닥이 두 번이 나왔어요. 다른 이제 거래소 쪽은 그렇지는 않은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지난번에 이, 이 부분이 그때 코스닥이 8일 연속 급락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아주 힘들었던 때. 그리고 약간 반등 나오고 더 밀리니까 더 힘들었던 때. 그리고 막 여기서 좀 올라가는데 싶다가 밀리니까 포기하고 그랬던 때. 그죠? 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 V자 반등은 힘들다. 대신에 바닥이 두 개, 세개 나오면 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코스톡 쪽에서 두 번째 바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보조 지표들은 위에서 터닝을 하고 있죠.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즉, 내일부터는 실적 좋은 종목들,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라인 때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쏘나기 내린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에 쏘나기 같은 그런 시원한 뉴스가, 이슈가, 그리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즉,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대원강원 말고는 싹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다 팔았어요. 그리고 계속 쉬다가 오늘 처음 샀습니다. 꽤, 쉬었, 꽤 쉬었죠. 거의 한 열흘 가까이 매매를 안 하고 쉬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짐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이제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의 기준은 313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3이 뭔지 모르시는 분 이제 없으실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 하도 얘기를 해서. 3.13 매매 기법입니다. 원래 명칭은 황금 비율을 이용한 3.13 매매 기법입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포착한다. 그리고 추세의 시작점만 포착해서 매매를 하되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고 아닌 종목은 버리고 즉 되는 종목만 가지고 가는 게제 매매 방법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자신만의 그런 이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사더라도 이 종목을 내가 재해석을 해 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이거 맞는 것 같다 해서 같이 하면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분들이 말씀, 다른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다 받아들여서 같이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내가 발전하려면 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술의 기준이 없이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10년, 20년 버티지를 못합니다.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나는 전업 투자자다. 제가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밤,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죠. 해서 요번 주 이제 전일까지, 화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밤 11시, 밤 11시부터 거의 새벽 1시, 새벽 1시 반까지 무료방송을 했습니다. 한밤의 멘토라는 걸 가지고 무료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전업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밤으로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밤 11시면은 상당히 늦죠? 그죠? 늦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많이 저는 배워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기준을 세워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매매 기법, 뭐 이제 어느 타이밍에 사고 어느 타이밍에 팔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고 실제로 전업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거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업투자자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수익을 대박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추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손절매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제 카페에 보시면 제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제 카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 밤에, 한밤에 멘토라는 이 시간을 이제 40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40일 중에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 하는데 거기다 이제 40일 동안에 이제 목표를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40일 후에는 나는 이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 나는 손절매를 못해요. 손절매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남의 말만 듣고 삽니다. 내 기준이 없어요. 내 기준을 세워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손절매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20%, 30% 손실 나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잠깐 기분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무지 많을 거예요. 손절매는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무슨 얘기냐? 내가 손절매를 못 하겠다. 그러시면, 그러시면, 금액을 작게 사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주 살거 백주만 사보고, 만약에 백주 살 돈밖에 없다 그러면 열주만 사보고,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5%로 정했는데, 아니면 10%로 정했는데 빠진다, 그러면은 파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내가 손절매가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쉽게 나간다. 그러면 그때 금액을 늘리셔도 됩니다. 아니, 전문가인데 왜 손절매 하냐고요? 이 시장에서 손절매 안 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기관들도 하고, 외국인들도 하고, 시행착오 안 하고 맨날 먹는 전문가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아주 기본인데도 이게못 지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업 투자자분들이 손절매 잘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 또한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 관,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식에 대한, 대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딸도 있을 거고, 내 아들도 있을 거고, 내 남편도 있을 거고, 내 부인도 있을 거고, 내 부모님도 있을 거고, 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무지 많단 말이에요. 기존에 내가 전업투자자를 한다는 거는 전, 내 수입이 전업투자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 전에 만약에 퇴직을 하고 전업투자자를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분명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수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수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이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손절매를 제대로 못하고, 돈을 까먹는다. 그러면은 이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서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했을 경우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못 해보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렇게 당하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관계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매매를 하시려면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쉽게, 아, 뭐 여기서 보다가 저기서 보다가 안 올라가면 말고 빠지면은 뭐 그냥 좀 기다려보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전을 지키, 지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얘기한 거를 이 20분 만에 다 얘기하려니까 다 얘기를 못 하죠. 그죠? 따고 배짱. 우리가 소위 이제 어렸을 때뭐 이제 딱지치기를 하건 무슨 뭘 하건 따면은 뭐안 돌려주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떠나고. 주식에서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업투자자분들은. 무슨 얘기냐? 야가야 돼요. 따면은 잘 지킬 줄 알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 따, 따고 내가 만약에 따서 이제 10% 수익을 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익을 팔고 내가 다른 종목을 샀는데 10%가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아, 여기서 10%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그냥 보유. 끝까지 가 봐. 그러다가 이 종목이 20%, 30% 가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딴 거는 잘 지켜야 되고 또 새로 들어가는 거는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손절매를 하고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그냥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전업 투자자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산 투자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한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60% 정도는 60% 정도는 대형주 한두개 정도 30%씩 안전한 걸로. 그리고 한30% 정도는 30% 정도는 15%씩 중소형주 두개 정도. 이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다 담지 마세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겠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내가 벌질 못하게 되면은 나를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죠. 즉 안전하게 내가 전업 투자자라면 다른 수입이 없으면 철저하게 이 내용은 지키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 주식 방송인데, 주식방송인데, 뭐 전망이나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투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그리고 전업투자자분들은 꾸준한 수익을 노리셔야 돼요. 꾸준한 수익. 노림수,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을 그냥 사지 않습니다. 전업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퇴직하고 뛰어들어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단기 매매예요. 왜? 쉬우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하루, 하루에 6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사고팔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 단기 매매하면은 괜찮겠네. 뭐 하루에 30만원, 50만원만 벌면은 좋겠네. 사고 팔고 합니다. 단기 매매를 먼저 해요. 근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 팔고 했다고 수익이 좋을까요? 물론 이 시장에는 정말로 고수들도 많고 사고 팔고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 중에 또, 여러 번 매매하고, 저도 과거에는 하루에 열 번, 열다섯 번도 매매를 했어요. 한 종목만 가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지감만 못합니다. 좋은 종목을 내가 노림수를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잘 지켜보고 있다가, 싸게 사서, 싸다고 생각되는 금액이 왔을 때 사서, 즉, 나만의 그런 기법을 가지고 사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원강업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 5,250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수는 계속 안 좋았죠. 그러고 나서 20% 30% 빠지는 종목들 많은데 지금 현재 6,31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20% 가까이 올랐죠. 근데 제가 처음에 5,250원에서 한 5,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보니까 키움증권 창군과 거기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그런 물량이 보여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여기까지 그냥 가지고 간 사람하고 사고 판 사람하고 수익이 사고 팔고 해봐야 수수료만 나갔을 거고 이익은 분명히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났을 겁니다. 즉이 노림수라는 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잘 기다리고 있다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 사고 손절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특히나 퇴직하시고 전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나이 들면은 가뜩이나 이제 좀 빠르지 못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단기매매를 하는 거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확률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꾸준한 수익의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추경매수 금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눈먼 돈이다. 뭐 증권회사에다가 얘기하면 은좀 미안하겠지만, 미안하겠지만, 수수료 싼 데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회사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 직원을 통해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고, 정당한 종목을 받고 해서 수익률이 좋다. 그럼 수수료 얼마, 수수료 차이 얼마 안 나요. 근데,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제 제가 증권회사 있을 때는 한 달에 수수료 많이 나오는 고객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원 정도씩 나오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2억이에요. 연봉 2억이죠. 매매 안 하면 연봉 2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수익률이 못해도 한 100만원, 150만원 나올 겁니다. 그죠? 수수료 싼대로 이용을 해서 전업투자자분들로 분명히 하세요. 대박을 버려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대박을 노리다가, 대박을 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따구 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업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챙겨야 돼. 따박따박 따박 따박 챙겨야 됩니다. 챙기고, 잘 보고 얇게 또 다시 사고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대박을 벌려야 됩니다. 따박따박 사다가 그러다가 이제 홈런치는 종목이 나오는 거죠. 전업 투자자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습관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나는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내 종목만 관심인 내 종목만 전반적인 그큰 그림은 못 보고 내 종목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운이 좋아서 그 종목이 잘 올라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보는 상황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손절 안 하고 들고 있다가 시장이 만약에 폭락해 버리게 되면 20% 짜리가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는 게 3분의 1 토막 나고 무지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려면, 시장을 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 미국 시장 어떻게 됐는지도 보시고 뭐제 카페 와 가지고 시황글도 한번 보시고 다른 전문가 쓴 시황글도 한번 보시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라면 분명히 주중에 술은 금지해야 됩니다. 저도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뭐 술을 무지 많이 먹어봤고, 전업 투자하면서도 한 할, 할, 할 기간 있었는데, 그때도 중간에 뭐 해봤고, 근데 중간에 술을 먹으면 나, 내가 이제 생각이 흐려지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 기본 자세부터가 안돼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수 있는 자세가. 내가 전업 투자자라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전업 투자자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출근하고 하는 거 아니지만 아침 되면은 양복을 차려입고 옆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매매를 하세요. 기본 자세거든요. 아침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몇 가지 수칙이 있어요. 이거를 큰 소리로 읽어요. 다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요. 내가 앞만 명심하려고 해도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실수로 계속 한다고요. 안 까먹으려고 매일 아침마다 읽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이렇게 노력도 하는데 그냥 딱 사놓고 되든지 말든지 운에 맡기고 대응 방법도 없이 안 올라가면 술 먹고 올라가면 기분 좋다고 술 먹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종목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이, 이,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그 최근에 일주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부터 여기까지, 오늘 전일까지 밤 11시부터 무, 무방, 무방 아시죠?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거의 10시간 가까이 한 내용을 20분 내로 하려니까 너무 짧죠. 종목 선정 이것만은 피하자. 주식 투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 주는 것과 똑같다. 주변에 우리가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기업들 이름도 몰라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딱 보면 벌써 몇백억씩 막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막 차트만 보고 이렇게 모양이 딱 좋게 나왔다고 사고 저한테 어떻게 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업투자자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회사 가치가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 그 기업에 돈 빌려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몇 백억씩 까먹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뭐이유 어찌 됐건 계속 까먹는데 차라리 삼성전자에 빌려주는 게 낫죠. 그죠? 안전한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전부 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중요한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자, 코스닥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자원 개발 그리고 친인척 정보 중국 관련주 피하십시오. 꼭 피하세요. 저는 항상 이 코스닥 바이오주라든가 자영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미리 뭐 누가 한번 사봐라 그래가지고 전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옛날에는 좀 부러워하기도 했긴 했는데요. 지금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이 사람들만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만의 세상이에요. 내가 여기서 끼어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코스닥, 바이오, 뭐 개발한다, 뭐 개발한다 해가지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주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좀 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별, 별 내용 아닌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 이 내용이 나오면 올라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이걸 올리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가니까 따라와라. 그죠?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1년에서 그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하려면 13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과연 이 코스닥 기업들 전체적인 자산이 천억도 안 되는 몇백억밖에 안 되는 그런 코스닥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과연 그 11년, 13년 동안 계속 나올 적자를 뭘로 메꾸겠습니까? 증재라겠죠 계속.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돈 넣어라. 증재하겠죠. 이쪽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자원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자원 개발은 LG 상사나 자원 개발 LG 상사나 대우 인터나 이런 기업들이나 하는 겁니다. 코스닥 기업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코스닥 기업인데 바이오 무슨 신약 개발도 하고 자원 개발도 하고 사업이 한 세네 개는 돼요. 근데 차트는 아주 좋아요. 사지 마세요. 친익청 친인척 정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해 드리겠고요. 중국 관련주.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 관련주 두개 거래정지되는 거 나왔죠. 피해야 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매 일주일씩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는, 요번 주,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 요번 주한 주간의 주제는 손실 때문에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언제부터? 11시 너무 늦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못 오세요. 10시 반으로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료예요. 무료. 최근에 요 내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답을 제가 드려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건데 저도 과거에는 이런 내용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 봤고 그 힘든 시기에는 정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당히 그 어려웠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잘 지나갔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 리치맵 사이트에 오시면 됩니다. 리치맵 사이트에 오시면 제 무방이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한 10시 되면은 열려 있을 겁니다. 10시 되면은 오셔가지고 미리 상담을 좀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시 반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일주일 동안 잘 듣고 잘 배우셔서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뭐 이제 40, 거의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항상 짧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못다한 얘기는 좀 이따가 10시 반에 무료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장이 올라서 기분이 좀 마음이 좀 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상승이 좀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좀 판단이 되니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을 좀 사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이 시간 이 시간 수요일 수일일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였습니다.